들어간다. 레디. 레디. 없네. 액션. 물고기만 살았단다. 어느 날 강이 생기고 나무가 생겨 바다에 살던 물고기들 중에서 말도 안 되게도 땅으로 기어나오는 녀석들이 있었단다. 말도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도와자냈고 마침내 그 녀석들은 다리를 기르기 시작하고 네 발로 걷기 시작하고 마침내 두 발로 걷게 되었단다. 아니 뭐 기세가 좋네요. 수족관의 큰 도문 그 안에서만 숨을 쉬지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저 멀리 바다를 봐. 한마는 민물고기인데 수족관을 벗어나지 못할 거란 슬픈 예감. 하지만 계속 기억해 저 멀리 있을 바다. 금방어의 기억력은 구출하던데 미치지 않으려고 믿어 더 미치지 않으려고 상상해 언젠가 저 멀리 언젠가 저 멀리 바다로 갈 수 있다고 저 바다로 뭐 하나 물어볼까?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었단다. 꿈을 꾸는 동시에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단다. 하지만 그 꿈이 언젠가 끝날 것을 알면서도 그 꿈을 계속 꾸고 싶었단다.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꿈속에서 깨닫고 그 꿈이 언젠가 꿈으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그 꿈을 계속 꾸고 싶어서 어떻게든 꿈꾸겠다고 꿈을 꾸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알 것도 같네요. 저 대체 왜 이럴까요? 당연한 거란다. 우리는 등장인물이 아니니까. 우리 사람이니까. 바다를 정말 기억해도 되는가 순식간에 기억이 사라져버린다 해 불편하고 좋다 아주 잠시라도 꿈꿀 수 있다면 호련히 사라진다 해도 호련히 사라진다 해도